네, 2015년 2월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려는데요. 이 안에 동그라미,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약간 이렇게 파져 있네요. 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얼추 모습을 될수 있도록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얘는 기본 디폴트에서 일단은 색상이 흰색이 주어져야 되니까 일단은 검정색을 줘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흰색으로 바꿀게요. 필 컬러를 주어진 상태에서요. 자, 이어서 합니다. 자, 여기서 원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직 정렬 한번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을 하나를 더 축소 복사하겠습니다. 한60% 정도로 카피 복사를 했어요. 자, 볼게요. 이것과, 자, 이때는 아웃라인 상태에서 한번 봐볼까요? 큰 원과 여기 위에 있는 원두 개를 합집합을 먼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차집합으로 맨 위에 걸 빼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컨트롤 Y 해주면 이렇게 구멍 뚫린 모습이 완성이 되겠어요. 자, 얘를 여기다 갖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회전 주고요. 자, 그리고 색상은 흰색.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된 상태고요. 안에 동그라미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안에서 여기 원의 센터에서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위치가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요. 자, 이번에 주어진 색상은 샨 80, 마젠타 100. 이런 컬러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글씨 마무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사입 툴로 세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리얼체 레귤러래요. 자, 제가 세일, 아이고. S가 대문자네요. 글씨를 썼고요. 글씨가 어리얼체, 어리얼. 간혹요, 이 어리얼체에 볼드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레귤러니까 레귤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기 좋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씨를 갖다 놓고 필 컬러가 흰색으로 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도 회전을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글씨도 회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습을 좀더 맞춰볼게요. 자, 전체 요만치를 선택을 했을 때 잠시요. 이게 구멍이 안 뚫려 보이는데요? 오브젝트를 잠깐 얘만 그룹을 묶어서 잠깐 옮겨볼게요. 아, 구멍이 뚫려 있군요. 자, 여기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요. 회전 줘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테두리까지 두 개의 오브젝트죠. 로테이트를 주시는데 적당히 자 얘도 옆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꺼번에 다시 위에다가 갖다 놔볼게요. 크기도 조금 조절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위로 배치를 해주고요. 주어진 것처럼 모습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몽 형태의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펜툴로 작업을 하시고 화면을 확대를 해서 자, 펜으로요. 아, 이때요. 펜이 좀 많이 어렵다 싶으시면 프리 트랜스폼, 자유로운 펜툴, 연필툴로 그냥 한번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슈 그렸어요.
자, 기본으로 필 칼라 없음. 자, 연필로 그려놓고요. 디테일한 거는 조금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직접 그리는 게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보니 중간중간 끊어져 있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위툴을 사용해 줄수 있겠는데요.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선을 수정해 봅니다. 얘가 요 근처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위로 한번 잘라 볼게요. 봤더니만 중간에 여기 흰 라인에 끊어질 수 있도록 자, 이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선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위로 그렇게 콕 찍어야 그 선의 오브젝트가 잘려집니다. 잘랐고요. 자, 요쪽에 있는 선 오브젝트에서 한번 잘려 보려고 합니다. 얘도 선택한 상태에서 흰 부분이 요만치 지워져야겠어요. 그래서 콕 하고 잘랐어요. 자, 방금 자른 이 오브젝트 한번 선택해서 지워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뚫린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도 지워져야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해놓고 가위툴로 여기 콕 찍고, 자, 또 선이 요 선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위툴로 여기 노랑 있는 부분을 찍어서 클릭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노랑을 이렇게 지웠더니만,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선이 끊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브젝트를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티셔츠는 자, 얘네들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약간 그룹은 컨트롤 G 해서 묶었습니다. 위치도 조절해 줬습니다. 자, 티셔츠는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반쪽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려볼게요. 자, 컨트롤 R, 뷰, 쇼, 룰러 되겠고요. 자, 대칭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직선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티셔츠가 만들어질 크기를 얼추 잡아놓고 하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한 요만치만, 이쯤만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는 건 요쯤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부분. 반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펜툴로 디폴트로 놓고 한번 작업을 합니다. 자, 옆으로 Shift키를 눌러서 수평선 가다가 얼추 사선 가다가 자, 조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와서 수직선을 콕 찍어서 또 수평선을 콕 찍어서 반을 완성했어요. 자, 이게 지금 반 완성된 거 보이십니까? 자, 얘를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한 객체를 리플렉트 반사 툴로 Alt키를 눌러서 콕 찍어서 호리젠탈, 버티칼, 프리뷰 해보면 아! 실수했네요. 객체가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콕 찍습니다. 버티칼 카피. 자, 이렇게 수평 반사된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 가이드 선택은 빼고 오브젝트 두 개를 합집합해서 합집합으로 합쳐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한번 색상을 줘볼까요? 자, 객체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는 샨, 자, 그라디언트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첫 번째 색상, 버겟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샨, 마젠타, 옐로우, 블랙 다 0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색상이 있네요. 아니네요. 여기서 두 번째 칼라 더블 클릭하셔서 샨 80, 마젠타 100. 자, 이렇게 됐는데요. 방향이 0도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90도 방향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적용했고요. 스트로크가 0.25포인트래요. 스트로크 0.25포인트 해서 티셔츠를 완성했습니다. 자, 위에 카라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도 얼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고요. 반을 그려서 해보죠, 뭐. 오늘 다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요쯤에서 위로 올리고,
카라 아래, 너무 올렸나 보네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위로 적당히 올리고, 카라 내려서, 다시 아래로 살짝 내리고, 닫아줬습니다. 자, 작업을 할 때는 얼추 모습을 맞춰주시고, 디자인은 다시 변경을 조금씩 해주면 되겠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만든 것을 보니까요, 흰색이에요. 그러면 필 칼라를 흰색 갖고 주시면 되겠죠. 자, 반사 한번 해볼까요? 반사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여기 중심이 되는 지점을 찍고, 호리젠탈 카피 반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사각형 툴로 여기 카라 아랫부분 완성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테두리가 없네요. 테두리 없음. 자, 이어서 윗부분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여기는 그냥 라인 툴로 엔드에서 엔드까지 콕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라인이 제대로 안 됐네요. 기본 디폴트 칼라. 자, 스트로크를 0.25.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디테일하게 조금 수정할 거는 저 디테일하게 한번 조금씩 수정을 더 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셔츠가 약간 좀, 아이고, 약간 좀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선택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약간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가이드는 잠깐 꺼보도록 할게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해서 가이드를 지웠어요. 자, 이제 패턴하고를 마무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적당히 크기를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지금 봤더니 오퍼시티가 50%래요. 자, 여기요. 위에 옵션 바에서 50% 하고 오퍼시티 주면 되시겠고요. 자, 밑에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룹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을 작업한 걸 Alt 키로 눌러서 가져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제일 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 크기 조금 더 조절해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여섯 개를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눌러서 수평으로 Ctrl D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런데 얘가 조금 벌어졌, 옆으로 더 갔어요. 이럴 때. 자, 여기 좀잘 보십시오. 자, 이럴 때 여섯 개를 처음 것과 끝에 것을 배치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요. 이 여섯 개를 선택을 잡고 균등 분열, 얼라인 패널에서 균등하게 디스트리뷰트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정렬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대시드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선 하나 그려볼게요. 콕 찍고 콕 찍어서 수평선을 그리는데 얘는요, 필 칼라 없음, 테두리 칼라 흰색. 자, 그러면서 대시드 선의 두께는 3포인트래요. 3포인트가 되면서 대시드 라인인데 규칙적이지 않은 대시드 라인입니다. 하나는 2를 가고, 두 번째 쉬는 게 0.5, 세 번째 가는 게한2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2를 가, 2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3을 가고 0.5를 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길은 거, 짧은 거. 자, 3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한4 정도 가볼게요.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런 식으로 대시드 라인 점선을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위에 리본 모양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본. 이 부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아, 참! 그룹을 G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작업을 다한 오브젝트를 Ctrl G 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십시오. 자, 셔츠까지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에 리본 부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일단은 리본이 반쪽이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반을 먼저 그립니다. 디폴트로 그려볼게요. 시작 지점, 둥그루 하면서 콕 찍고 라인. 자, 이쪽으로 둥그렇게 오고, 한번더 이리로 콕 찍고, 리본이니까요. 콕, 콕 찍고, 다시 이리로 가면서 살짝 둥그렇게. 자, 이런 모습을 완성을 했어요. 반쪽만 만들어 준 거고요. 지금 살펴봤더니, 필 칼라는 마젠타 50. 옐로우 20.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스트로크는
자, 스트로크입니다. K80 두께는 0.5포인트 되고 있네요. 자, 이런 모습의 반쪽이 만들어졌고요. 뒤집어 볼까요? 반사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칼로 카피 반사를 줬고요. 자, 배치를 이렇게 해서 살짝 돌리고 얘도 살짝 돌려서 자,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자, 걱정 마세요. 여기가 동그라미를 칠해주면 되겠어요. 자, 필 컬러 주어지지 않은 건 지금 여기 안에 컬러랑 색상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뒷부분을 가려줬어요. 자, 얘랑 얘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리본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리본도 살짝만 돌려보죠. 저 뒤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시작 지점 찍고요. 빙그르 작업하고요. 콕 찍어서 한쪽 조절점을 만드시고 위로, 그 다음에 위로, 그리고 다시 이쪽 아래로 와서 빙그르.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색상이 마젠타 30, 옐로우 50. 마젠타 30, 옐로우 50. 블랙은 0. 자, 요런 색상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샌드 투 백. 자, 이제 마무리로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런 거는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 주십시오. 자, 마무리로요. 글씨를 쓸 건데 글씨가 이렇게 흐르는 글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디폴트로 패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둥글게 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자, 타입 툴로요. 글씨 위를 콕 찍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어리얼 레귤러 15포인트로 쓰래요. 15포인트 직접 크기를 지정하시고 아 아쿠아리움이라고 글씨를 쓰는데 자 지금 글씨가 모자릅니다. 이거는 패스가 짧아서 그래요. 그러면 패스를 선택해서 약간 더 길게 자 이쪽으로도 약간 더 길게 자 조금 더 길게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패스는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는 글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